식물도 동물도 아닌 버섯. 그러나 채소류의 무기질과 육류의 단백질을 포함한 버섯. 총 15가지의 양리적인 효능을 포함한 버섯. 최근 농촌진흥청 차원에서 건강한 국민 식생활을 위한 버섯 소비 촉진에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섰습니다. 농촌진흥청은 8월 14일까지 농업과학관에서 신비의 버섯 특별 전시회를 열어 버섯의 탁월한 양리적인 효과와 환경 정화적 기능 등 버섯의 다양한 유용성을 널리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특별 전시회에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유영복 박사는 버섯의 양리적으로 탁월한 효능은 국내외 각종 연구에서 이미 입증됐으며 대부분의 버섯은 항종양과 면역 조절 물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항균, 항염, 항바이러스 등 총 15개 항목에 걸쳐 양리적 효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버섯의 공통적인 양리작용으로서는 항종양 기능을 손꼽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항바이러스 작용으로 에이즈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발표됐습니다. 버섯은 상당히 많은 유효 성분 또는 그 생혈성 물질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는 뭐 항균 작용이나 뭐 항염증, 항종양, 항바이러스, 면역 조절, 강신장, 간장 복신 보호 이런 중요한 물질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15가지 종류로 현재 밝혀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송이, 느타리, 표고버섯 등 식용 버섯에서는 75%를 상회하는 종양 저지율이 각종 연구를 통해 확인됐고 특히 항암제 개발에 사용되는 약용 버섯의 경우는 종양 저지율이 99%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까지 연구된 버섯 종류 중 가장 많은 양리작용을 나타낸 것은 영지버섯으로 무려 12가지 항목이며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되는 표고버섯에서는 11가지 양리작용을 느타리 버섯에서는 5가지 양리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버섯은 여러 연구에 있어 치료 효과보다는 면역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돼 암 예방 음식으로 현대 웰빙 생활에 적극 추천되는 음식입니다. 이러한 탁월한 효과를 가진 다양한 버섯도 다른 음식과 마찬가지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유영복 박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버섯을 여러 가지 종류를 매일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결국은 성인병 예방을 할 수 있고 암 예방도 할 수 있는. 버섯은 종류에 따라 그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작용하는 암 종류나 그 부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많은 종류의 버섯을 골고루 항상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을 길러 암 또는 성인병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버섯은 환경 정화 기능이 뛰어나 환경 오염물질 정화에 사용이 가능하며 버섯 재배 후 배지는 퇴비 생산, 가축 사료 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작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버섯 과잉 공급으로 인해 버섯 가격이 낮아 버섯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국제 간의 농산물 수출입이 자유로워진 요즘 국내에서 재배된 다양한 양리적인 효능을 가진 버섯 소비를 촉진해 국민의 건강과 재배 농가의 수익 증대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